지금 들어온 사람이 없어서 안 나오나? 사람이 안 나오네요, 이번에는. 접속자 수. 아. 근데 왜 채팅이 안 보이죠? 안 되는데? 이거 한번 체크 좀 한번 해주세요. 채팅, 그러니까 라이브 기능이 아니라 동영상처럼 재생이 되는데요. 그러면 계정 다시 맞아요. 되고 있어요. 그리고 이 탭이 안 돼요. 여기 되고 있어요. 아까까진 됐는데. 여러분들 안녕 반갑습니다. 자, 여러분들 이제 마지막 연사만 남겨두고 있는데요. 이 마지막 연사는 전 프랑스 문화부 장관이었던 플레르 펠르랭이라는 분입니다. 여러분들 잘 아실지 모르겠지만 이분은 한국계 프랑스인으로서 굉장히 이 정치계에서 이제 여성 장관으로서 굉장히 큰 활약을 하시고 지금은 이제 이제 다양한 컨퍼런스를 돌아다니면서 이제 여성 인권, 그다음에 여성 리더십에 대해서 강연을 하고 계시는 분인데요. 여러분들 오늘 이제 9명의 연사들을 저희가 인터뷰하는데 이렇게 계속 끊기는데도 불구하고 여러분들 참여해주셔서 정말로 감사드립니다. 우리 최충성님께서 정말 존경하는 분이다 그랬는데 나오시면 여러분들 많은 질문들을 해주셔도 좋을 것 같아요. 특히 지금 여기 여성 시청자 방송이 중단되었다네요. 아, 그래요? 아. 잠깐만요. 그래요? 이거가 안 좋은가 봐요. 네, 맞습니다. 우리 마리아 님께서 오늘 신문에 나오셨, 아, 그래요? 이런 모습으로. 내일은 더 멋지게 하고, 더 재미난 인터뷰로 여러분들 찾아뵙도록 할게요. 아, 잘 보이세요? 잘 보이세요? 네, 저도 지금 잘 보입니다. 여러분들도 어쨌든 여성이니까, 이제 여러분들 여러 가지 질문들을 좀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번에야말로 제가 페이스북 라이브에서 질문을 한번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아, 우리 최충선님이 전 장관도 대단하시지만 그 부모님들은 어떤 분인지 너무 궁금해요 라고 했는데 조금 있다가 나오시면 한번 다시 물어봐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거를 픽업을 해서 한번 질문을 할 수 있도록 해볼게요. 자, 우리 플레르 펠르랭 이제 전 장관님이 지금 연설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아직 조금 늦어지는 점 여러분들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마찬가지로 저희 내일도 이제 다양한 연사들 인터뷰가 준비되어 있으니까요. 여러분들 이 구독하기, 그다음에 좋아요 많이 눌러주시고요. 홍보도 많이 해주시고 내일도 여러분들 끝까지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아직 잘 모르겠어요. 어디 신문이 아닌지. 아, 지금 세션장에서 토론이 너무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어가지고 조금 늦어진다고 하네요. 오늘 그 토론이 활발하게 진행된다는 얘기는 좀 할 얘기도 많을 것 같은데 제가 좀 이따가 이제 토론 어땠는지도 좀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아무것도 못했는데. 자, 인터뷰 안 할 때 중간중간에 할 일은 하고 인터뷰를 봐주시기 바라겠고요. 여러분들 좀 뭐 아시안 리더십 컨퍼런스 그 행사 자체에 대해서 궁금하신 점 있거나 하면 질문해 주셔도 좋을 것 같아요. 아, 우리 김한진님, 아, 굉장히 리포터다운 질문을, 좋은 질문을 해주셨는데, 오늘 진행자분이 연사들 누구보다 많이 만났잖아요. 기분이 어때요? 라고 했는데, 확실히 그 세계를 움직이는 지도자들은 뭔가 다르다. 그리고 오늘 공통적인 키워드가 있었다면 바로 inspiration, 영감이었는데요. 이분들은 이제 어디서든지 영감을 받고, 그 다음에 창조적인 뭔가 생각들을 한다라는 것들을 많이 발견할 수 있었던 시간인 것 같아요. 네네. 그래서 또 여러분들 아무도 모르는 게 여기 지금 보고 계신 분들 중에 나중에 미래에 여기 나오셔서 인터뷰를 또 하게 되실 수도 있다는 거 여러분들 많이 꿈꾸시기 바랍니다. 고로 책을 많이 읽죠. 그렇죠. 책도 많이 읽어야 되겠고요. 많은 걸 또 보기도 해야 되겠고요. 아, 우리 이현정님께서 페이스북 라이브 활용 중이신데 어떤가요? 그랬는데, 생각보다 괜찮은 것 같아요. 제가 아프리카 TV에서 이제 저희 교육방송 진행하고 있지만, 아프리카보다 조금 더 이게 홍보만 잘 되면 더 파급력이 크겠다라는 생각도 좀 해보고요. 그래서 이제 저도 아프리카 TV 뿐만 아니라 페이스북 라이브에 대해서도 좀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화질도, 네, 화질도 생각보다 나쁘지 않아요. 촬영 감독님이 또 되게 준비를 많이 해오셔가지고. 최선의 BJ세요? 그랬는데, 저 지금 헤이준 TV라고 아프리카 TV 대표 교육 BJ입니다. 그래서 유튜브 가시면, 부하준을 검색하시면 저희 채널이 나오니까 구독하기 많이 눌러주시고요. 아, 우리 양지원님께서 오늘 중 가장 핫한 키워드는 무엇이었나요? 지금 방금 얘기했는데 잘 안 들으셨네요. 바로 inspiration, 영감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많은 연사분들한테 이 질문을 하기도 했고요. 그 다음에 이런 영감에 대해서 이분들이 조금 스페셜하게 가지고 있는 부분들도 있어서 그게 가장 좋은 키워드가 아니었나 생각이 듭니다. 아, 지금 여러분들 또 현장 궁금하시죠? 지금 칵테일 네트워킹이 시작이 되는데요. 그냥 여기 잠깐 보여주시면요. 지금 이제 연사분들이 이제 자연스럽게 만나서 이제 서로 얘기도 하고 이제 다양한 분야의 이제 얘기들을 나누고 계세요. 그래서 이제 내년에는 이 행사가 더 커지겠지만 이제 여러분들도 실질적으로 참여하게 되면 이런 연사들을 직접 만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 우리 마리아 니님께서 진행자님한테 가장 영감을 많이 주신 분은 누구인가요? 사실은 제가 인터뷰를 하지는 않았는데 그 양란님이 인터뷰를 할 때 확실히 방송인이라서 여러분도 아마 느끼셨을 것 같아요. 그 인터뷰를 할 때 그 카리스마라던가 그런 부분들이 방송을 하시는 분이구나 약간 이런 생각이 좀 들었고요. 그 외에도 사실은 모든 분들이 다 각자 분야에서 너무 잘해주셔가지고 사실은 매번 인터뷰할 때마다 저도 생각이 드는 부분이 참 많습니다. 제가 이제 뭐 나중에 이제 미래에 제가 연사로 나와서 이 MCN과 그 다음에 1인 방송에 대해서 얘기할 날도 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맞아요. 여성 지도자의 카리스마가 느껴졌어요. 그렇죠?
맞아, 양란님 카메라 딱 보고 말씀하시는데 엄청 멋있었어요. 그렇죠. 우리 대표님도 한번 인터뷰하시죠. 아니 잠깐 잠깐 나와. 아니 새롭게 지금 적용하셨는데. 아니 이 미디어 인터뷰를 해놓으시고 되게 부끄러워하시네요. 자 여러분들 이제 나오십니다. 저희 마지막 이제 강연자 인터뷰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벌써 마지막인가요? 그러는데 네, 이게 마지막이고요. 아쉬워요. 그러는데 네, 내일 또 저희 연사 인터뷰 진행되니까요. 여러분들 많이 많이 또 찾아와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아직 끝난 거 아니니까 네, 긴장하지 마시고요. 여러분들 현장 한번 다시 보도록 하시겠습니다. 아 진짜 감질만 나는 인터뷰예요. 그런데 시간이 많이 없다 보니까 저희가 이제 한정되는 시간 안에서 최대한 여러분들한테 이제 연사분들 소개해 드리는데 목적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자세한 건 또 여러분들이 실제로 검색해 보시면 되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장관님 부모님 질문 꼭 해주세요. 그러는데 우리 최충선님 그 좀 이따가 인터뷰가 진행되면 한 번 더 물어봐 주시기 바랍니다. 이 채팅이 계속 올라가서 기회를 딱 보셨다가 아 앵거스 디턴 교수님 기대했는데 너무 짧아서 아쉬웠어요. 그죠? 어떤 분은 이제 강연을 하러 가셔야 되는 분들도 있고 이제 어떤 분들은 끝나고 오시는 분들도 있어가지고 조금 분배가 고르지 못한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영상이 남아서 좋은 것 같아요. 그런가요? 아, 진행을 너무 자연스럽게 잘하세요. 여름 모습. 아유 고맙습니다. 리액션 왕. 진행자분 연사들 강연 들어보셨나요? 아니 아쉽게도 들어보지 못했습니다. 자 여러분들 제 7회 Asian Leadership Conference 마지막 연사분 페이스북 라이브 인터뷰가 있을 예정인데요. 전 프랑스 문화부 장관이시기도 하면서 현재 다양한 소수인종의 사회 참여를 위해 활동하고 계시는 21세기 클럽의 회장님이시기도 합니다. 플레르 펠레레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리스 펠레레. Hi, how Hi. Are you? Very Good. Nice to meet you. Let me get this Miss Pellerin, how do we pronounce this in French? Pellerin. Pellerin. Very good. Oh, Ms. Pellerin. Yes, exactly. Before we begin our interview, please say hi to our Facebook Live fans. Hello. Hi. Hi. Oh, can you briefly introduce yourself very quick? They all know, but then we pretend we don't know it. Okay. So can you quick... Okay, so, Chonin, Fleur Pellerin in Mida. Wow.
I'm Fleur Pellerin. I was I am a former member of the French government. I was in charge of digital economy, small businesses and innovation. Then I was in charge of foreign trade. And then eventually I was in charge of culture. And I stepped out of the government in the last reshuffle a few months ago. Before that, I was a high civil servant, and I've always been very much committed in politics. So that's it. Wow, that's it. You guys really think that's it, right? Before, about 10 years ago, we couldn't really predict that woman, Asian woman, going this high up was very difficult. We couldn't imagine. But then now you are actually making changes. So how do you feel about it? I feel quite proud, and I really wish it could be an inspiration for women, because I just stepped out of the session about gender equality. And I think one of the worst enemies of gender equality is when women diminish their own ambitions, if they censor themselves. Sometimes you hear women say, is this job really for me? I think it's too hard, I think I'm not good enough. And this is, I rarely hear men or boys, have this kind of comments. So really, I think it's very important to have in governments, in businesses, to have women who perform well, who do great, because I'm sure it can be an inspiration for young women who are now choosing their own way. And really, it's important to have role models, to know that it's possible. Right, right. So I heard the debate was very hot. Everyone was going over time, talking about different discriminations, about, you know, woman issues. So what was the main topic of the debate? In France right now? In France, well, I was going to ask the question a little later. Yeah. What's the hot topic? No, it's very interesting, because actually, you know, I was programming in this session, and it had not happened at that time. But it's true, we have a big debate right now in France, because we've made a lot of progress in terms of gender equality. We have these regulations, for instance, saying that it will be compulsory for companies, the biggest companies in France, to have 40% at least women on in their boards. And this will come into effect in January 17. So it has provoked a real change. Right. But at the same time, you have still this very subtle male-dominant environment in business and in politics, and that's why we decided with 16 other former ministers, women, female former ministers, to sign an article in the newspaper saying, now we'll not be silenced anymore, because there are a lot of cases of sexual harassment in politics, and we ministers were not afraid, because we don't risk our career. But some women who have positions like they depend on someone else and on a man for their career, they won't file press charges, they won't, they won't react, because they're afraid that it will jeopardize their chances. And we decided to be more vocal, because it's been enough now, and we really want to name and shame. Right. But then, as I look at you, you're very brave, and then you are inspirational, you are motivated. But then, not many women can do that. I mean, they know they should do it, and then it should be, you know, free to express themselves. However, the social barrier and all the cultural differences, sexual discrimination and gender discrimination, all these barriers limit women to speak out. But then, what's the key? What's the motivation for you to do this, able to speak this? Well, first, if I did it, I think many girls, many women can do it. And really, that's why I was talking about role models. Yeah. I think it's really important that women who have important positions in politics, in media, in business, also realize that they are inspiration for other women and girls. What was my motivation? I don't know, actually. I always wanted to serve my country, so I was a high civil servant, so my interest in professional life was really to serve the interests, the community, so that was my main motivation. And when I had this incredible chance to be part of a government, I could not expect it, maybe, you know, 10 years ago, and my family is from a very modest background, so nobody in my family could expect that one day one of them would be, a minister. When I realized that I had the chance to have an impact on things, I think it made me, it gave me the courage, it gave me, the
the stamina to do right, things. Right. And I think it was very natural. I didn't have to force myself. It was very natural. And I think once you're in a position to have an impact on life, on the life of your, of other citizens, of other people, you take that chance and you try to do your best to impact it in a positive way. Right. Actually, one of the users here, he's keep asking, what's the influence of your parents? Because speaking of family, he believes that family is very important. So right. for you, parents, who are they, parents? What does it mean? He's very right, because my parents were always, they trusted me a lot. So whenever, you know, I remember when I was at school, at one point in high school, there was this mathematics teacher who thought I was very bad, a very bad student, and she wrote very bad comments. And so when I wanted to do a competitive examination, to enter a good prep school for competitive examinations, to do business schools, etc., I had this bad comment, and I was afraid I might not succeed. And my parents were, you know, were telling me, no, don't believe what she says. Right. We trust you. We know that you're very good. You know we know you can do it. Right. And if they had not been there, and if they had not believed in me, I would probably have, you know, believed my math teacher and forget about any academic ambition. So parents, it can be your parents, it can be maybe your teacher, it can be your neighbor. You know, if you want to have a very important career, you need someone really who can support you, you can trust, and it's very important. So can we say the trust maximized your potential? Absolutely, I'm absolutely sure of that. Because as I said before, I'm sure that many people have a potential and they never reach their potential because they think they won't be able to reach it. So they self-censor themselves. And if you don't have someone who can boost your ambitions, I think you're too modest. So I definitely believe that you need someone who trusts you, and that trust is a main ingredient of success. Right. This Facebook fans, he says, I loved you before, but then I'll love you more. Thank you. These guys are, you know, getting all the inspiration from you. Great. We have one last question. You told in an earlier interview that the height of your career was reached not because you're Asian or woman, but because you are competent. That means the gender, or you know, whether you're a woman or man or Asian or what, it doesn't matter. Your ability, you're competent enough to go that high up, right? So, but we still believe that there are many more to go, because although you've achieved so many things, yet the world hasn't changed that much. I mean, there are some progress in between. However, you are making those transformations. So, what's your attitude towards that journey? Yeah, I think it's true. You know, I was a member of a government, and the government for the first time in France was 50% women. So that's a good achievement. But now if you look more closely at the positions inside the government, the most prestigious portfolios were held by men. And all the sovereignty portfolios, for instance, like home affairs, foreign affairs, defense, etc., economy, were held by men. So there is still a way to go to change things. But I like to think that I've been chosen because I had this academic background, because I had this experience that qualified me to occupy the offices I took. But it's true that there is still an atmosphere of male-dominant society and decision-making process, etc. So how can we change things? I think part of it depends on regulation. So there are possibilities to legislate, to have a good legislation to boost gender equality. But then I think women have to also take care of their own promotion. They have to network, they have to be ambitious, they have to have role models, etc. And then probably there's a whole culture to change. You know, when I was appointed, and even a month ago, there was this guy who is a guy who was, had a long career in the culture and cultural sector in France. He wrote an article and he said, now to be a minister, you just have to be good looking. If you're 30 and from a foreign origin, it's good. It's good enough. And that's very sexist. It's a very male-dominant thing to say. So we can see that there is still progress in the heads of the people, and we need to change that culture. And for that, we need to convince your generation, the next generation, that gender equality should be something very natural, that women have equal rights,
And if they agree with that, if they are raised with this idea, I think things will change also naturally. I think you are the great role model for this Asian Leadership Conference. Thank you. I think you are the very suitable person to speak for. And then very thank you for having us thank here. Thank you very much. And then thank you for the interview. And thank I you. Wish you Thanks best a lot. Luck in future. Thank you. Thank you. 여러분들 다시 한번 우리 펠레레인 우리 전 장관님 다시 한번 큰 박수 맞아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자, 여러분들 제 1일차, 제 7차 Asian Leadership Conference 연사 인터뷰 페이스북 라이브로 오늘 하루 동안 진행을 해봤는데요. 사실 저희가 미숙한 부분도 굉장히 많고 여러분들이 많은 얘기를 해주셨지만 다 말씀을 저희가 한 분 한 분 못 드려서 굉장히 죄송하다고 다시 한번 양해의 말씀을 구하겠고요. 저희 내일 2일차에는 좀 더 다양한 연사들과 함께 더 다양한 얘기들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너무 수고 많이 하셨고요. 내일은 9시 45분에 첫 연사 인터뷰로 제 2막을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You are watching 2016 Asian Leadership Conference. Thank you so much. 고맙습니다, 여러분들.